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시스템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노병철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시스템공학과 19학번 이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시스템공학과 17학번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한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 학과 건물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지형정보연구실에서는 되게 무슨 연구활동을 하나요? 예전에 여러분들 지도 보면 지도는 그 평면에 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그런 그 하늘 위에서 이 지구 전체를 측량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도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인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쓴다든가 기본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 구조물들을 설치할 때 위치를 정해야 돼요. 그런 기본 백데이터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4층에 지관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아까 그게 하늘이었다면 지금 땅속에 것들이 있어요. 땅속에는 지하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 밑에 또 이 해저 터널도 있고 사면도 있고 여러 가지 흙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다 깊은 터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아요. 흙의 성질과 돌의 성질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성질을 잘 연구해서 안전하게 구조물들을 만드는 그런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정현아, 그럼 너네 수정원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는 거야? 우리 연구실에서는 되게 실내, 실외로 나눌 수 있는데 실외에서는 강에 가서 유속을 재고 유량, 즉 물이 흘러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실내에서는 핵라스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유량을 재고 있는데 이 둘 활동의 공통점은 둘 다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나는 되게 이 활동에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되게 연구실이라고 하면 앉아서만 하는 거 생각하는데 뭐 다 그럴진 모르겠지만 야외에서 하는 활동도 있어서 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 너네 콘크리트 연구실은 어떤데? 아,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는 마이다스라는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마이다스를 통해 구조물의 형상을 모델링하고 복잡한 구조물의 반력과 모멘트 등 부재력을 손계산보다 더 빠른 시간에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서 어떤 형태의 구조물도 설계할 수 있어.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나중에 다시 찾아와 봐도 좋을 것 같아.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교수님, 우리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고속철도, 공항, 항만, 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물들을 사회 기반 구조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이용한 시공이라든지 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그 다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조물들을 유지관리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건설시스템공학과는 지구를 조각하는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창조자의 역할도 하고 생태를 보존하는 보존자의 역할도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공부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되면 개체 전설 화이팅!